더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레이터 섬에 거주하는 한국인 선교사 가족을 비롯한 8명의 한국인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 명의 선교사분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에 하나 또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태풍 하이엔은 현재 필리핀을 빠져나가 베트남 북부에 상륙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긴급 대피령을 내려 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요. 모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인기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이 대리 출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성 9인조 그룹 제국의 아이들, 연애 활동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긴 버거웠던 걸까요? 대리 출석 내지는 학점 부풀리기 등 다양한 학사 부실 행태가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멤버가 새 학기 동안 대부분의 과목을 대리 출석했다는 겁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노래할 때처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수업은 안 빼먹어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하물며 대리 출석자는 학과장과 조교로 드러났는데요. 아유, 충격적인데요, 이건? 네, 문제가 된 사이버대학교, 조교는 이미 학교를 그만뒀고 해당 교수는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선 이는 전산상의 오류일 수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로그인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수강이 가능한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을 노린 대리 출석. 짜증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 학교 안 나오면 바로 이렇게 F 처리되고 그런데 그분들은 학교 안 나와도 출석으로 성적도 좋고. 한편 제국의 아이들의 소속사 측에서는 편법 학점 취득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학교의 일방적인 처리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뒤늦게 학점이 취소됐지만 대리 출석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멤버 9명 중에 무려 7명이 해당 사이버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일단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자연스럽게 군대가 연기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 진학을 선호하는 것도 보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군요. 학교 안에서는 다 같은 학생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죠?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구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끌고 나오더니 그대로 내팽개칩니다. 심하잖아요. 뒤이어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지는데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뺨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발로 차기까지 하는데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요양보호사와 환자라는 관계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녀의 폭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해 노인의 아들을 만나봤습니다. 개처럼 맞아가지고 피를 만져가지고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저게 뭐냐 그러면 맞아서 그랬다고 자꾸 하니까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 어머니의 몸에는 찢어져 꿰맨 흔적과 멍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자, 이 상처를 입은 당일 CCTV입니다. 찢어진 팔에서 피가 나는 의인의 얼굴에는 급기야 걸레까지 집어던지고요. 또 상처를 치료해주나 싶더니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다른 요양사가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하는데요. 여든이 훌쩍 넘은 치매 노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사 자기 책임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애완견이 아니고 이거는 유기견 취급이라요. 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 앞입니다. 이 요양원 측은 폭행당한 할머니를 7시간 넘게 방치했고 또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폭행을 묵인했던 요양원. 어렵게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문은 굳게 입장 말씀하실 부분 없으세요? 자, 도대체 요양보호사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성관학기를 하면서 많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양보호사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적 모독하고 그 어른이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와서 정신 있는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자격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데요. 말이야. 그래서 내한테 한번 주의를 받았거든요. 어른한테 와야 된다고. 하는 일을 내한테 들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당장 때려치우라고 했거든.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자리 넣는 여양보호사를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입이 챙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번 일을 쉬쉬하던 요양원 측은 아들이 뒤늦게 알고 문제를